지하철 광고판에서 이런 글을 보신 적 있나요? 도와드립니다. 네, 우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는 신념 아래 살곤 하죠. 하지만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자존감의 그 부족함과 또 내가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일까요? 하지만 우린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바뀌는 자연의 일상 속에서 행복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나도 모르는 누군가의 미소에 흐뭇해질 때도 있죠. 어쩌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지도요. 오늘 하루 기꺼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보시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17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다락방의 강민선입니다.